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T339 스테이지 2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T339가요. 이 T가 테스트, 기출문제 얘기하는 거고요. 3이 3개년 기출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1년, 2020년, 2019년 기출문제 중에 3줄 이상의 문장, 모든 문장이에요. 가장 길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 자, 3개년 기출 3줄 이상 문장 빡세게 공부해서 이게 90점. 1등급을 맞추자가 T339고요. 스테이지 2는요. 고2 기출문제 3개년 기출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가 긴 문장 공포증 해결이에요. 여러분들 긴 문장 나올 때 막 문장이 뭐 3줄, 4줄, 5줄 역대 가장 긴 문장은 7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장이 길게 나오면 학생들이 갖는 큰 어려움이 보통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수거 알았다는 전제하에 단어 수거를 내가 알고 있었어도 어휘를 알았어도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요. 가장 큰 문제 1번 단어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단어만 머리에서 맴돌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단어는 알겠는데 뭔 말이지? 그러다 보니 또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뭐야? 세 번, 네 번 읽다 보니까 시간 부족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단어만 기억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의미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야 시간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 해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수능에서 좋은 점수 나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기승전결, 처음부터 끝까지 긴 문장 공포증 해결하는 강좌예요. 제가 2021년 고2 기출문제 이거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지문 한 개당 세 줄보다 긴 문장들이에요. 세 줄, 네 줄, 다섯 줄. 세 줄 이상의 문장이 3.9개 나왔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31번 빈칸입니다. 빈칸 31번에 세 줄보다 긴 문장은 4개는 나왔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네 문장 정도는 세 줄보다 길게 나왔구나. 아니 그러니 아까 말했던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긴 문장 해결하는 거 이거 필수사항입니다. 자, 우리 추천 대상 학생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추천 대상 학생은요. 이제 고3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학생 중에서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고2 기출문제도 해석 못하는 학생이 어떻게 고3 때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으로 EBS를 공부한다던가 6구 수능을 어떻게 봅니까? 고2 것도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요. 고3 T339 스테이지 2 무조건 듣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고3 내용 접근 못합니다. 그리고 고2 학생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고2 학생 기준으로는 3등급 이하는 듣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1등급, 2등급 학생이에요. 학생들 중에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1등급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2등급은 나오고 있긴 한데 감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아는 단어 대충 짜짓기해서 이런 말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무조건 들으세요. 고3 때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아는 단어 동원해서 짜짓기 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글이 길고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그래서 고3 학생들 기준으로는 보통 3등급, 4등급, 5등급은 좀 비춥니다. 그 다음에 고2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고1 학생은요, 진짜 최상위권 아니면은 뭐 나중에 듣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12월 초에 개강을 하고요. 강의 내용, 고난도 문장 해석 완성이에요. 그래서 고2 기출 3개년 6, 9, 11월에 3줄 이상의 고난도 문장, 그것도 가장 어려운 것만 수업합니다. 자, 근데 우리 수업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막연하게 해석만 해주는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이론 수업도 합니다. 끊어 읽기, 묶어 읽기, 뭐 후치 수식, 도치 구문, 뭐 분사 구문, 이론 수업 다 하는데, 이론 수업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 이건 12강짜리 돼.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6, 9, 11월 세 줄 이상 길고 복잡한 문장 중에서 반드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문장 200개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딱 공부하면요. 단어만 떠오르고 붕 뜨잖아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3번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글을 읽는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모든 글은요, 수식어구가 들어가서 길어진 것뿐이에요. 근데 거꾸로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읽을 때 처음에는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니까 일단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두 번째 읽을 거 아니야. 길고 복잡한 어려운 문장을 한 번에 보고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아, 수식어가 없는 거였지? 나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오해하지 말고 SVOC를 쓰라는 게 아니야.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야지. 더하기 하나만 더. 수식어구 중엔요, 육하원칙만 넣으면 돼요.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거와 육하원칙을 표시하면 전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복잡한 문장 읽을 때 가장 큰 핵심, 요약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이 이론 수업 다 해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 뭐 구문 정리 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약하기입니다. 아, 뺄거 빼자. 뼈대와 육하원칙 남기면 전체 스토리 파악이 되는 문장으로 변해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땐 강약을 줘야 되거든요. 뼈대가 되는 거와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약을 주고 읽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뼈대와 수식어구를 동일한 에너지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요.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3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4번. 우리 교재가 1번부터 120번까지는 강의용이에요. 수업용이고요. 121번부터 200번은 차화용, 워크북입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강의용과 워크북을 단권화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워크북 파트는요, 특히나 우리가 구문 분석 다 해드렸어요. 뭐 끊어 읽기, 묶어 읽기, 구문 정리 다 해놨고, 거기에다 요약하기까지 다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1번부터 120번이 강의용, 121번부터 200번은 워크북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오늘 제가 OT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공부법입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공부했으면 T339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가 해석 능력 완전히 바뀔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약속할게요. 자, 내가 왜 약속한다고 하냐면, 내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수업 들으면 성적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강의를 들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해야 올라가죠. 제가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1번부터 120번 있죠. 12강. 그러니까 한 강의 10문제, 그러니까 10개 문장씩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무조건 완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8강 정도가 됐는데, 아, 1강, 2강 배운 게좀 찜찜해.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무조건 완강을 먼저 해야 돼요. 이런 학생들 있어요. 한 8강쯤 됐는데 1강이 이제 기억 안 난다고 그걸 다시 복습하잖아요. 책한 달이 아니고요. 석 달이 지나도 책이 안 끝납니다. 일단 1회를 완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 1.5배속으로 강의를 다시 듣던지 아니면 교재로 다시 공부하세요. 아, 완강한다. 나 교재 복습했다야. 그럼 기본 이론 정리 다 끝난 거예요. 요약하기까지 다 끝난 거고 구문 정리도 대충 다 알겠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문장을 직접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체험하는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회독을 공부한 다음에 워크북을 자기 혼자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우리 교재 맨 뒤에 1번부터 120번 있죠. 이 지문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느냐? 여러분들 필기되어 있는 걸로 공부하면 공부하는 느낌 드나요? 안 들죠? 내가 끊어놓고 묶어놓고 다 표시해 놓았으면 내가 표시 다 해놓은 책을 공부하잖아요. 이게 내가 알아서 해석이 된 건지 필기가 되어 있으니 해석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안 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뭐야? 내가 강의 들었고 복습도 했고 체화도 했는데 내가 강의에 배운 거 씹어먹어야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아까 말했지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재를 씹어먹었습니다. 완전히 씹어먹었어요. 수업 듣기 전과 수업 듣기 후, 또 교재 내가 들어가기 전과 교재 공부가 끝난 후 성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패턴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후속 강좌, 고2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돼요. 근데 고3 학생들, 선생님 제가 3등급인데요. 설마 2등급이 목표가 아니겠죠? 물론 2등급이 목표인 사람도 있겠지만 2등급, 1등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T339 파이널입니다. 3개년 고3 기출 문제고요. 조금 더 길고 복잡해요. 3줄에서 7줄까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7줄이에요. 7줄 만에 마침표가 나와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강좌는 T339 파이널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전과 후가 해석 능력 달라지니까 자, 필요한 분들 반드시 수강하시고 자,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